시민에게 힘이 되는 JBC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산업관광 융합형 캠핑관광 박람회 개최지를 공모합니다. 광주광역시가 2024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자동차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가 광주우체국과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가 구정 지역 발전을 이끈 인물을 추천받습니다. 나주시가 2024년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의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에 우주선이 착륙했습니다. 담양군의 풍요로운 담양쌀이 프랑스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신한군의 7.5% 고정금리, 햇빛아동 장학적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2024년 버스킹 화순 상설 공연 사업에 참여할 버스킹 공연자를 모집합니다. 고흥군이 찾아가는 청년 공감, 나눔 컨설팅을 운영합니다. 장흥군의 서북권 공립 등산학교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완도군은 맛과 영양을 담은 전복 요리 6종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강진군이 오일시장도 살리고 청년 창업도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급증하는 캠핑 수요에 발맞춰 10월 열릴 예정인 2024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 개최지를 공모합니다.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행사 계획, 지리적 여건, 추진 일지 등 서면 평가를 거쳐 4월 현장 평가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를 2024 세계관광문화대전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글로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과 연계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는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자동차 3,149대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와 승합 자동차이며 사업용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인센티브는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18일부터 29일까지 모집기간 중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라남도 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가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남기 위원장 등 3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그동안 전남교육은 민관산학의 든든한 지원 아래 전남교육 대전환의 핵심인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고 지역에서 세계로 나가는 글로컬 교육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면서 앞으로도 민관산학 협력을 통해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자라고 꿈을 펼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전남형 교육 자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동구는 주민들의 편리한 폐의약품 배출을 돕고 환경 보호를 목표로 광주우체국과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까지 가정 내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주민이 직접 동행정복지센터와 지정 약국에 배출하고 이를 구청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청소 담당 직원이 직접 수집해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관내 설치된 29개소 우체통을 통해서도 폐의약품 수거가 가능하게 되면서 물약을 제외한 폐의약품을 종이봉투에 담아 폐의약품이라 명기해 우편함에 투입 배출하면 됩니다. 4월부터 광주우체국 집배인력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시 남구는 개청 29주년을 맞아 사회봉사 등 5개 분야에 대한 남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남구민상 선정 분야는 사회봉사와 효행, 문화예술체육, 지역사회발전과 교육까지 5개 부분이며 각 분야에서 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활동하는 등 활발하게 전개한 사람을 추천하면 됩니다.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 5년 중인 사람, 직장인 가운데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는 주민 30명 이상의 연대 추천서 또는 각급 기관이나 사회단체장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나주시가 최근 금천면 원촌마을에서 2024년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의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동봉사단은 총 4가지 분야 2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료부터 치매검사, 가족상담 등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월 금천면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0회 운영할 계획이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스페이스 브릿지에 지름 20m의 우주선 모양의 조형물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4월 개장을 앞두고 국가정원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호기심 많은 우주인이 순천으로 놀러온다는 컨셉을 바탕으로 관람객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스페이스 브릿지는 이러한 개장 컨셉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누구나 품었던 우주를 향한 꿈을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의 문화를 더해 깜짝 놀라실 만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순천만과 국가정원의 아날로그적 가치 위에 문화 콘텐츠, 최첨단 과학기술을 더해 도시 미래 설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담양에서 생산된 풍요로운 담양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프랑스 수출길에 오르며 딸기에 이은 또 다른 효자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은 담양군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 프랑스 현지 아시안 식료품 유통 전문업체인 에이스푸드 사스와 계약해 수출 전용 브랜드인 풍요로운 담양쌀 12톤을 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은 지난해 미국과 네덜란드, 체코와 프랑스에 담양쌀 129톤을 수출한 경험을 토대로 유럽 전역으로 담양 농특산물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은 신안군 신재생이연합회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햇빛 아동장학 적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적금은 신안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3월 4일부터 4월 19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이연합회에서 올해는 상반기 40만 원씩 총 80만 원을, 2025년에는 연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적금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만기 시 7.5% 금리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화순군은 화순천, 꽃강길과 남산공원 등에서 2024년 버스킹 화순 상설 공연 사업에 참여할 버스킹 공연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버스킹 참가자 모집 분야는 음악 부분과 악기 연주, 마술 등이며 신청 자격은 광주 전남 지역에 소재해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7일까지며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와 한곡 이내의 공연 영상과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흥군은 16개 읍면사무소 소속 공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 공감 나눔 컨설팅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청년 공감 나눔 컨설팅은 대민 행정 업무의 시작점이자 최일선인 읍면사무소 공직자와 함께 청렴도 향상 방안 모색과 주민이 바라보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해 공직사회 전반에 올바른 청렴 문화를 정착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2023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에 노력한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더욱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일선 공직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즐거운 직장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흥군이 2023년부터 산림청 공모 사업인 공립 서부권 등산학교 유치를 위해 타당성과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하며 발 빠르게 움직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서부권 등산학교는 천관산 기슭인 장흥근 관산읍 옥당리 69번지 일대에 조성될 예정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2층 규모의 교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성 장흥군수는 등산학교를 찾는 전문 산악인과 동호인들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천관산 허브벨트 사업과 연계해 장흥만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 개관과 봄철 관광객의 증감에 따라 군과 전복거리 소재 식당과 합작으로 6가지 전복 요리를 새로 선보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전복 요리는 전복 제육, 전복 황태 해장국, 전복 덮밥과 해양치유 편백찜, 깐풍 전복엔 탕수 전복, 연포탕이며 외식 트렌드를 반영해 다양한 요리법으로 구성했습니다. 완도 전복은 전국 생산량 대비 70% 이상을 차지하며 청정 해역에서 자라 비타민과 철분, 단백질 등이 풍부하고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과 면역 증진에도 좋아 바다의 산삼이라 불립니다. 강진군이 오일 시장을 살리고 청년 창업도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군은 방역면 오일 시장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병영 오일 시장에 입주를 희망한 청년들은 강진 특산물인 여주를 활용한 피클과 병영 마늘을 활용한 파스타 등 기존 병영 상권에 없는 특화 음식을 선보이는 등 맛뿐만 아니라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를 더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강진군 병영면 도시재생 청년 가게에 입주한 팀은 향후 2년까지 창업 공간이 제공되며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홍보에 필요한 지원을 받습니다. JBC 뉴스 현장은 유튜브, 다음 네이버 TV,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과 부드러운 바람이 기분 좋은 봄날입니다. 봄을 담은 희망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